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미국이 예상했던 러시아 16일 침공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군 병력과 장비 철수를 발표했지만 서방에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며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6일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부대들이 복귀하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이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병력 철수는 좋은 일이지만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는 10만 명 이상의 군인이 배치돼 있습니다. 1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철군을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나, 그것은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라고 답해 서방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 다시 군사를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은 대화와 전쟁 위협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는데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때와 달리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서방 진영에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사 긴장 완화는 러시아의 철군이 실제로 확인되고 가속화될 경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철군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우크라이나 인근 연료 저장소의 해체와 벨라루스에서 훈련 중인 부대의 복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